왜? 아니 자기도 네. 억울하겠지만 네. 나는 뭔데 남자의 척추를 뺏어간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약간 이렇게 해서 봤는데 살짝 웃는다. 근데 이거를 어색하게 할 수 없잖아.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뜨게 되니까 핸드폰 이런 식으로 네. 느껴져요. 나, 둘이 있으면 좀 뭔가 느낌이 있어요. 약간, 약간 동영군이 민우군하고 너무 밀착하지는 않으려는 네. 그 이후로 민우군이 이상하게 제 옆으로 자꾸 가까이 있으려고 뭔가 그런 느낌을 아, 민우군에게는 뭐라고 있습니다. 민우군은 솔직히 뭘요? 첫키스 이후에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느낌을 강조하기 위해서 네, 일부러 좀 가까이 붙거나 스킨십을 하거나 뭐 이랬던 적이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없죠.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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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솔직한 네, 떨리는 감정은 동영군만 느꼈어요.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두 아이의 엄마로 영입하고 싶은 걸그룹 멤버가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야, 오가 많이 나왔어요. 야, 너가 먼저 아, 잠깐만요. 모든 멤버는 있다는데 광민구만 없다예요. 네. 자, 이유가 뭐? 저는 엄마보다는 저희 여섯 명이 네. 다 엄마 같은 마음이고. 예, 아니죠. 예, 아니죠. 보셨습니까? 모든 아이돌들이 버라이어티에서 똘똘 뭉치고 서로를 비호해주는 그때 우리 보이프렌드 TV는 서로를 헐뜯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했다. 네. 그건 아니지 광민아. 광민군이 분명히 평상시에 아, 난 저분 너무 좋아 저분 팬이야 라고 했던 멤버가 아... 있을 텐데요. 만약에 이게 없으면 아니라고 할 텐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네네네. 없는데. 오늘 콩로 하겠다. 아! 야! 끝났어. 아니 저는 아니 근데 이건... 솔직히 폭로 같은 거 아예 감싸주고 싶어요. 아니 순수한 팬으로 근데 예. 다 오래 들었는데 왜 혼자 X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 빨개졌어. 얼굴 빨개졌어. 야 올라갑니다 시청자 올라갑니다. 과연 광민군이 평상시에 마음에 두었던 걸그룹 멤버는 누구일까요? 잠시 후에 광고부터 넘어가. 주스만 마시던 일라이다가 우유를 마신다. 어떤 우유일까? 일라이다의 우유. 아, 끝났어요. 아, 광고 시험에 올라간다. 아! 와, 많은 분들이 지금 네, 실시간으로 게시판과 SNS에 난리가 아니야 지금. 아니 여기서 광고로.